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들 저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2차 전지주들 종목 리포트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 캐펙스 투자로 성장 중이라는 제목의 M플러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바로 한번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M플러스라는 기업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2월 18일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강조드렸고 이번 주 내내 2차 전지 관련 섹터 리포트와 종목 리포트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4년이면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가 활발히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 중에서 이러한 시장의 동향,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설비, 그리고 중간재, 뭐 라인,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M플러스 보고서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캐펙스 투자로 성장 중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왜 이 리포트를 제가 굳이 꼽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 그 포인트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2차 전지 조립 공정 5대 장비를 모두 다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이다. 그리고 그 관계사, 그리고 중국 업체 EUE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영업이익은 266% 증가했다라고 2020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올해 중국 옌청 2공장 신규 수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이에 따라서 굳건하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조금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CT 소송 결과나 합의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일정 부분 SK이노베이션 주가도 그렇고요. LG화학 주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M플러스의 주가도 다시 재차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모두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2차 전지 조립 공정을 먼저 살펴보면 조립 공정이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칭, 스태킹, 탭웰딩, 패키징, 디게싱인데요. 노칭은 롤 형태로 급판 금형 프레스로 분리시키고 단판 급판 형태로 납작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태킹은 단판 급판을 분리막 사이에 두고서 일정한 두께로 쌓는 스태킹, 쌓아 올리는 공정입니다. 탭웰딩은 이렇게 쌓여진 단판 급판으로부터 흐르는 전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공정이고요. 패키징은 마찬가지로 뭐 밀봉한다, 쌓는다, 전지에 맞게 형태를 구성하고 전해액을 주입 후 밀봉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끝으로 디게싱은 최초 충방전 후 내부의 가스, 불순물을 방출하는 공정인데 M플러스가 이러한 2차 전지 조립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SK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다른 조립 공정 업체들 대비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및 계열사, 그리고 중국 업체들입니다. 완샹, EVE, S볼트 등인데 SK이노베이션의 25년도 생산 목표가 125기가와트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S볼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목표가 200기가와트시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로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각형도 뭐 생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폭스바겐발 각형 배터리 이슈가 우리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뒤늦게 전일장에서 급락을 보여줬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에 이어서 급락을 해줬던 모습인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은 재차 조정이 나왔으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마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에는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이럴 때 이러한 이슈를 동반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기관들의 연이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간 상승분을 바라봤을 때 기관들이 그만큼 사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차익실현을 내뱉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슈가 소멸되거나 악재가 소멸되거나 어느 정도 잔잔해지면 다시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애플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시끌벅적할 때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시끌벅적할 때 과감한 배팅보다는 분할 접근을 통해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전 세계가 모두 다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물꼬는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를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를 좀 보면요.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각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각형 중에는 스택한 폴드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각형 타입도 M 플러스는 수주를 받을 생산을 받을 준비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났다. 공장의 캐파는 지난해 3공장 확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500억 수준으로 늘려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 기준 51%, 영업이익 기준 260% 증가를 했는데 현재적으로 3공장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 기준 3,500억까지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출액 2배 이상으로 뛰어도 별 놀랍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97%인데요. 사업 다변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도 매출을 높여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90%가 넘는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인정받은 기술력을 통해 중국 시장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매출 증대 구간이다라고 어제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도 생산 능력이 28기가와트시였습니다. 한국이 4.7 정도, 헝가리가 7.5, 중국이 16기가와트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23년도 생산 능력 목표치는 85기가와트시입니다. 약 4배, 3배 가까운 부분인데요. 한국은 기존 그대로 4.7, 헝가리는 3배 이상 뛴 23, 미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되겠죠. 미국이 21, 중국이 36기가와트시로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년도 총 목표치는 125기가와트시까지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말씀드린 20년도, 23년도, 25년도에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펙스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가 M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M 플러스의 매출 비중은 SK 이노베이션 및 그 계열사가 97%의 매출 비중을 달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스갯소리로 SK 이노베이션이 망하면 M 플러스도 망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소송권으로 인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사라질 것인가? 기업 존폐의 문제가 달린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SK이노베이션이 사라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다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사라진다 라고 한다면 뭐 정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황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결국 주가가 오히려 더 급락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은 오히려 시장의 차익실험 매물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전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스튜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ITC 판결이 그리고 거부권 행사 또는 재차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모두 다 폭스바겐발 뉴스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만 봤을 때에는 양사가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그러한 합의점을 찾기를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쪽으로 좀 결론이 나면 좋겠다라는 저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업의 존폐 문제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의 깊은 조정,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우리는 주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깊은 조정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하단부에 접근하고 있으니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전쟁 휴전 협상 중에도 전장은 치열했다. 거기에서도 총알은 빗발쳤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주고받는 뉴스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유자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M플러스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부채 섹터 장비주로 원익 IPS가 있다면 2차 전지 섹터 장비주로는 M플러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너무 높은 부분은 있지만 이곳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차 전지 조립 공정,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인정받은 기술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추가 납품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리포트라고 이해를 했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플러스의 차트를 2018년, 17년까지도 쫙 열어놓고 보면 저점이 보이실 겁니다. 2019년 중반 정도 되는데요. 약 8월 이후의 저점인데요. 이 부분에 붉은 동그라미를 하나 해보고요. 최근에 하락분을 붉은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공교롭게도 추세 하단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 하단부가 보일 텐데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을 일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 하단부는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이 추세를 결코 깨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했던
원을 그었던 지금 현재 구간이 추세 하단부와 맞닥뜨려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하단부와 맞았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중간 되돌림 자리와 그리고 수익 극대화 라인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보면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왔고 어느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지 이러한 모습들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는 붉은색 동그라미를 보시고 어디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파란색 네모 상자는 되돌린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큰 네모 상자 수익 극대화 라인에서 매도할 것인가, 이러한 추세선을 긋고 작은 네모 상자와 큰 네모 상자를 통해서 구분해서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미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SK이노베이션 향 매출 비중이 97%인데 SK이노베이션이 기술력이 없는 회사면 그리고 품질이 떨어졌다면 그만큼의 물량을 주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의 원익 IPS가 있다면 2차 정지 조립 공정에는 M플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살펴본 원익 그 M플러스 리포트였고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 그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M플러스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